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료가 된답니다. 참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싱크X의 토니 세바 교수가 이미 휴머노이드 시대가 왔고 인간의 노동이 소멸한다.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말이 소멸하듯이 인간이 말의 자리에 가 있다. 네. 이제는 인간의 차례다. 말이 소멸되었는데 네. 인간도 소멸할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 예, 기사를 써서 저희가 지금 당장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노동비용. 요 이야기를 우리 배영훈 대표님께서 네.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 쭉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이따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예. 이 그 토니 세바는 전 스탠포드 교수고 에너지 혁명 2030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을 저자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또 2019년에는 농축산 산업의 혁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모든 것들은 그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가축을 기를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정말 혁신적인 얘기를 하신 그렇죠. 분입니다. 배양육이 나오고 네. 정밀 발효육이 나오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없어진다. 그리고 네.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하시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 MBA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었고 제가 TV 조선하고 가서 찍었고 이 사람이 또 유엔 미래 포럼에 글쎄요, 한국에도 오셨어요. 네, 한국에 네. 제가 여러분 초청했어요. 네, 그래도 원희룡 그 제주지사하고도 예, 예, 예. 대화를 제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예, 토니 세바가 휴머노이드 시대가 와서 소멸하는 인간 노동 2부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가 이 인간이 하는 노동을 하게 되면 그죠? 얘들이 밥을 먹나 옷을 입나 화장실을 가나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2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하고 했고 제가 같이 책을 썼습니다. 에너지 혁명 2030 공저자입니다. 네. 제가. 예, 이게 시카고에서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토니 세바하고 같이. 네, 예, 네. 예.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에서 행사에 또 이 사람이 초청되어가지고 네. 그때 제주 가브너 할 제주 네, 제주 지사, 도지사 할 때 네. 그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예, 총리하고도 친합니다. 여러분 뭐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토니 세바는 굉장히 예 과감합니다. 과감해서 한국 이 사람이 행사에 초청하면은 2억 받아요. 그렇게 40, 많이 돼요? 네, 40분, 50분 요즘에 올라가지고 더 받습니다. 세상에. 한국에서는 그 한전에서 그죠? 한전에서 이 사람을 그 당시에 거의 1억 가까이 주면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스탠퍼드 교수가 아니었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가 많이 들어오고 책을 쓰면서 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에너지 2030에서 석유가 사라진다. 네, 그렇죠. 석탄, 석유, 바이오 연료, 핵발전 이런 거 다 사라진다 하니까 막 중동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초청했어요. 그렇죠. 2억 씩 네. 주면서 이 사람 초청해가지고 한국의 미래 에너지 포럼 네. 여기에도 2016년에 제가 데리고 왔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적인 제품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15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15년 후에 우리는 떼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15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네. 인간의 노동자를 쓰지 않고 네, 네. 휴머노이드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기술 표적이 된 혼란이 그죠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인간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이 없어. 그죠? 전부 휴머노이드가 다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같이 공생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뭘 할 것인가? 벤 고르첼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80% 없어진다 그래요. 없어지면은 공원에 다람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꿀밤 따먹고 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 고르첼이 주장하는 거고. 네. 놀아도 할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는 예, 예, 예. 다람쥐라 그랬어요. 스쿼럴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융합이 된다. 그죠? 배터리 기술, 센서 기술, 카메라 기술, 컴퓨터 프로세스 칩, 메모리, 뭐 모터부터 시작해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전이 융합이 되어서 범용 인공 일반 지능이란 소리예요. 그죠? 네. 범용 AGI죠. 휴머노이드 AGI 로봇의 배치가 이제 가능해진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곡선, 이거 전부 다 토니 세바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비용 네. 곡선을 해가지고 봤더니 시간당 노동 비용이 그죠 네. 거의 제로로 앞으로 네.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영 비용은 처음부터 매우 낮다. 혼란이 진행됨에 따라서 빠르게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게 렌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렌탈을 하게 되면은 예, 예, 렌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전략 작전 뭐 이런 거 다 써놨어요. 렌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햇빛이 쫙쫙 나는 날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미 마이너스 또는 제로 에너지 시대가 와가지고 네. 오늘 밤에 에너지 쓰면은 돈 줄게 막 이렇게 이게 네. 마이너스 에너지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어떨 때는 이제 모자라죠. 구름이 낀 날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ESS라고 저장 네, 그렇죠.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죠. 내일 모레 계속 저장을 못하니까 예, 저장 네. 저장 네. 기술이 네. 빨리 발전해야 돼요. 저장을 못하니까 오늘 저녁 많이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럼 네. 앞으로 로봇 제로면 그죠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것을 이제 subscription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구독형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또 괜찮거든요. 네. 네, 구독형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인간형 로봇이 대량으로 배치되기 직전에는 수명 주기 비용이 단위당 20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4만 달러 이하의 4만 달러면 4천만 원이죠. 그렇죠. 예, 4천만 원의 이제 시장 가격대까지 다 분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한 2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조금 있으면은 이거 뭐 4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 그 공대 출신이니까 예. 수치에 좀 돼요? 밝으니까 예, 어떻게 돼요? 이 그 왜 이 쉐바 고수가 그 이 사람이 그죠? 네. 내가 웃은 게 이 사람 이름이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시바라고 해요. 아 그래요? 뭐 한국에서 참 발음이 그래서 제가 그죠? 시바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세발 재발음 시고요. 네, 네.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네, 사람인데 네, 미래학자도 네. 프레이.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는 프라이라고 그래요. 프라이. 프라이는 그죠? 프라이 친다. 예, 프라이 깐다. 네. 그래서 내가 프레이라고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아, 한국말로. 그 그렇게 참, 통용합니다. 제가. 그 참 그 다음에 네. 벤 고르첼.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괴르첼, 괴수. 진짜. 오. 괴가 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일부러 네, 고르첼로 네. 바꿔놨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베르첼이라고 쓰는데 그죠? 저는 고르첼이 굉장히 사려 깊은 배려를 하셨네요. 저는 그죠? 제가 배양육이라는 말도 만들었고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 정부에 들어갔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고 그런 단어가 없다 그러고 80년도 네. 79년도 네. 그다음에 집단지성이 나왔거든요. 네. 새로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을 내가 이렇게 기사로 쓰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번역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죠. 예, 그 저기 어떻게 왜 이 그 쉐바 교수가 이게 결국은
코스트가 0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선 로봇의 그 비용이 로봇 가격을 이제 4만 불로 가정을 했어요. 이제 4만 불 가정했는데 이게 하루에 로봇이 24시간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시간만 가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4시간은 차주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AS도 해야 되니까 4시간은 빼고 20시간을 사람은 뭐 8시간밖에 일을 못하지만 20시간 가동을 하고 365일이기 때문에 1년에 7,000시간을 가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3년 하면 2만 시간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봇 가격이 4만 불인데 2만 시간을 빼게 되면 이게 비용이 1달러당 2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2,600원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9,860원인데 내년이면은 만 원에서 만 290원까지 가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인간보다 현재만 가지고도 3.8배의 생산성이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은 파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휴가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정성적인 면만 감안하더라도 현재 10배의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휴머니드 로봇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니까 더욱더 코스트는 날아가니까 나중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이 간다. 근데 이 로직입니다. 아주 정말 잘 또 예.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에너지 혁명 2030이 저희가 2012년에 써가지고 2014년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한국에서는 네. 2014년인지 15년이 냈어요. 저하고 같이. 근데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이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거의 제로가 된다. 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정신 나갔다 그러고 뭐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다가 그죠? 어느 순간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막 확 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해서 네. 스탠포드 대학을 때려치웠어요. 교수 월급 그 갖고 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나가면 막 2억씩 받고 막 네. 1억씩 2억씩 네. 받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별거 아니던 사람들이 확 뜨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너무 가난한 네. 거지 같은 사람들이 네. 교수님이 아깝다. 수십억만 장자가 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로봇 비용 곡선 그죠? 2025년이 되면은 시간당 2달러 이거 잘 설명해 주시고 네.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림이 휴머노이드 로봇 코스트 커브가 네. 그죠?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져가지고 1달러 그죠? 거의 제로까지 갑니다. 네. 2045년 네. 2040년만 해도 거의 제로고 그죠? 2035년만 해도 뭐 0.5달러네 그죠? 0.5달러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노동은 제한 요소다. 노동은 반드시 인간이 그래서 노동조합 없어지고요. 저희는 그렇죠. 이미 이야기합니다. 노동자가 없는데 뭐 얘들이 노조 만들겠어요? 그죠? 네. 휴머노이드가 무슨 노조를 네. 만들어요? 리더도 없어.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어지면서 노동당도 없어지고 영국에서는 이미 노동당이라는 말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3의 뭐 길을 해서 그죠. 노동당은 네. 이제 없어졌어요. 뭐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네. 오늘날 인간의 로봇은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떨어집니다. 오늘날은 그죠. 지금. 네. 근데 우리가 거기 뛰어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AI 마인봇이 이때 뛰어들어야 네. 커지죠.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시의적절합니다. 그렇죠. 남이 뭔 짓 하는지 다 미리 알아야 우리가 그죠 빨리 헤쳐나가고 빨리 적응하고 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 제조 가능한 빠른 속도로 배치되면서 20년 내에 노동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륙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저희도 그래서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네. 그죠 아주 네. 무거워요. 인간형 로봇이 올인하지 않는 나라는 인간형 로봇에 올인하지 않는 나라는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030년 초반까지 GDP 상용 성장률이 10%를 넘지만 2030년 후반이 되면은 100% 정도를 넘을 수 있는 다른 나라들 옆에서 그죠? 그렇죠. 크는 나라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나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확확 크는데 네. 우리나라 여기 투자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그 소멸된다. 서서히 그죠. 그러니까 AI를 안 하는 나라는 10% 성장하는데 AI를 하는 나라는 100% 성장한다는 10배 성장한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예.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미 그죠 $1,000도 안 되는 가격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요. RX1이라는 회사입니다. RX1에서 레드 래빗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공항에서 좀 사람들을 $1,000면은 100만원이잖아요. 네. 120만원, 140만원 네. 정도인데 뭐 시원찮긴 시원찮아요. 보면은 그림도 저기 나오는데 네. 예. 네. 이 우선은 뭐 윗몸만 이렇게 있고 그죠. 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예쁘지도 않고 그냥 조잡하지만 네. 이놈이 그래도 물체를 잡고 조작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고 VR 헤드셋도 그죠 가지고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갖고 원격으로 또 작동도 되고 네. 이렇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제 인쇄를 하고 아무튼 이 기술이 오픈소스예요. GitHub에 네.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GitHub이라는 네. 건 좀 설명 GitHub 아시죠? 네. 그 구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GitHub. GitHub은 네. 아, GitHub. 아, 예, 그 프로그래머 네네네. 개발자들이 아, 미안합니다. 예, 개발자들이 GitHub에다가 올려놔요. 전부 다 자기가 개발한 것들 다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AI 개발자인데 이력서를 안 써요. 이력서를 안 쓰고 자기의 GitHub 그 링크가 있어요. 네네네. 자기의 GitHub 링크를 올리면 15년 뭐 십몇 년 사이에 자기가 프로그램 짠 거 거기가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게 다 네,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머들은 절대로 이력서 안 낸다. 그래서 얘도 네. 뭐 미시간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뭐 했는데 별 그 저기 GitHub이다 그죠. 이게 레드 래빗 그 저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요. 아주 그 일단 레드 래빗이라는 건 그 심볼로 이렇게 그 빨간 걸로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레드 래빗이라고 뭐 그 이 로봇 자체는 휴머노이드의 어떤 형상만 같지 전체적으로 그쵸? 막 그냥 뭐 피부가 하나도 없는 기계 구조로 돼 있는데 예. 그래도 거기서 $1,000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로봇을 만들고 그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예. 거기서 이제 로봇을 그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개발자라든가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덥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기덥도 이 회사를 좀 구글에서 애플에서 서로 사가려고 그죠 몇십조를 조언을 주면서 팔아라 하는데 안 팔아. 네, 안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아들의 우리 손자죠. 아, 내가 그래서 지금 6살, 7살 때 기덥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아이들이 4살 때 기덥에 등록한 아이, 5살 때 기덥에. 네네. 그래서 거기 자기가 프로그램해서 올리게 언제부터 기덥을 썼느냐, 자기의 그죠, 그 아이디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RX1인 지금 오픈소스이면서 인간 크기죠. 네, 인간 크기. 다리는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팔을 주로 가지고 물체를 잡고 조작하고 머신러닝, VR 뭐 이런 거 다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여기, 요거는 지금 제미나이, 요거는 4O. GPT-4O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위에 거는 제미나이 뭐 그죠. 그다음에 클로드, 소넷도 물어보고 저비용이다. 뭐 제가 항상 크로스 체크를 선택하지라 하니까 거의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DIY예요. DIY. 맞아요. DIY. 예, 래빗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기 토끼처럼 그렇죠, 빨간식으로 예, 래빗을. 예. 그래서 뭐 진짜. 그 우리의 AI 마인드북하고는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그죠 우리가 들어가서 오픈 소스를 가져와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오픈 소스가 막 개발이 막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네네.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놈들을 샥 가져와서 우리가 오픈 소스니까 그죠. 네네. 요 놈을 가지고 이 작동하는 거 동작하는 거 뭐 다 할 수 있다. 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말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네. 마차, 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말이 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마구간하고 말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 우리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 사람이 네. 이제 이번에는 없어지고. 이제 인간이 말처럼
네. 자동차 전에 말이 다녔는데 말이 우리는 인간이 말이다. 토니 세바하고 브래들리 위하고 애덤 도어 뭐 이런 사람들이 네. 5월 9일자 했었고 이건 지난 시간에 좀 네.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엑스곡선을 그린다 이것도 설명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데 로봇 한 대가 있다가 그죠?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로봇인데 저쪽 끝에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세상이 변할 것이다. 네.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인드봇은 네. 전 세계에서 어느 놈이 뭔 짓 하는지 네, 그렇죠? 다 보고 있어야죠. 다 보면서 다 보고 있어야 어디에서 뭘 싹 가져올 것인가, 네. 그래서 우려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네. 그거를 제가 전부 해서 우리 배영원 대표님에게 그죠 알려드리면 네. 우리 팀은 그죠 여기에 가서 기도회 가서 요거만 샥샥샥 가져오면 되겠고 네. 예,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마인드 칠드런하고도 이제 기술 제휴를 해갖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교수님이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굉장히 많고 그 사실은 비슷한 로봇이 있고 비슷한 가격이 나올다 할지라도 한 개의 기능 때문에 무게 추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박영숙 TV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정보와 기술은 정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네. TV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마인드 칠드런은 신문 안 하잖아요. 나는 지금 신문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죠. 네, 네, 엄청난 정보. 네. 그리고 UN 미래 포럼이 4,500명의 각 분야 1등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있는데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정보가 한 사람이 바쁘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그렇죠. 벤고르칠도 바빠가 다 못 읽어보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도 그죠 네. 뭐 만드나 이거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언제 읽어보겠어요? 앞으로 제가 여기서 정제를 갖고 크리스나 이렇게 다 그렇죠. 오히려 MC에다가 네. 우리가 네.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된다, 뭐 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예.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극제가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자극을 그럼. 시키는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 그죠 RX 뭐 이런 것도 봐봤고 여러 가지를 보아서 도움이 되는 AI 마인드봇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들을 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박영숙의 예,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뽕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